네, 오늘은 타이틀 리스트 신형 TS2. TS3는 없어요. TS3는 없고 TS2에 이제 2AD 샤프트 60S 샤프트를 가지고 왔습니다. 요 TS가 타이틀에서 새로 나온 모델인데 나온 지는 조금 됐어요. 나온 지는 조금 됐는데 타이틀, 기존에 나왔던 타이틀의 그 느낌과 정말 다르다고 해요. 정말 프로들도 되게 좋다고 많이 평가가 돼 있고, 그 평가가 좋은 TS2 드라이버를 트랙맨을 가지고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I never made it, but I know what it takes. Somebody. 오우. 좋은데요? 그러니까 약간 타이틀 이전 모델이 이제 917 모델인데, 917 같은 경우는 좀, 약간 좀 타이틀이 좀 거리가 덜 나간다고 해야 되나? 약간 좀,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차였거든요? 근데 그게 많이 개선됐다고 해요. TS2, TS3 모델에서 그 점이 많이 보완돼가지고, 와, 근데 진짜 맞는 감이 좀 다르네요? 기존에 있던 타이틀 느낌이랑. 방향성은 진짜 괜찮네요. 타이틀. 방향성은 괜찮은데. 아, 근데 많이 개선되긴 개선됐는데, 그래도 다른 뭐 핑이나 뭐 캘러웨이, 테일러메이드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간 이 공이 빵빵 때려지는 느낌이 조금은 덜한 느낌이 있긴 해요. 핑이나 뭐 테일러메이드에 비해서. 근데 그 채는 워낙 좀더좀 쉽게 멀리 가는 채이고, 그래도 타이틀이 좀 많이 따라왔네요. 그런 느낌이 좀 비슷하게 나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뭐 공을 잘 치시는 분들은 뭐 타이틀을 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뭔가 좀 초급자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멋으로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. 타이틀리스트. 특히 남성분들이 멋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, 그래도 저 같으면은 뭐 핑이나 뭐 그런 쪽으로 고를 것 같아요. 좋긴 좋은데. 거리 많이 간다. 보이나? 지금 토탈 277m. 스핀 양도 2050으로 좋고 스매시 패터도 1.51. 근데 보통 다 지금까지 친 수치가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. 스핀 양이 막 그렇게 높지도 않고 거리도 뭐 괜찮게 나오고. 오. 이번에도 268 나왔어요, 268.
저는 오늘 이 TS2 드라이버를 쳐본 소감은 예전 타이틀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 확실히 있고, 일단 생긴 것도 되게 잘생겼어요. 되게 잘생겼고, 이거는 되게 타이틀 같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. 요번 모델이 생긴 것도 되게 잘생겼고, 아마추어 분들이 쓰셔도 굳이 뭐 상급자가 아니어도 뭐 중급자, 뭐 초급자가 쓰셔도 많이 보완돼서 나와가지고 쓰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클럽일 것 같아요. 타이틀 되게 좋네요.